Okay, how to analyze growth modeling using HLM windows. 저번에 이야기할 때, growth modeling을 structured modeling 소프트웨어, 뭐, M+나, Amos나, 이런 걸로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또 약간 틀리고, 요즘에는 그 조건 자체도 사실 많이 붕괴돼가지고 어떤 걸로 하든지 equivalent한 결과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worry, HLM, SEM 이렇게 나눴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latent variable modeling이라는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HLM growth modeling을 HLM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간단히 보면서 실제 프로그램 나온 거 아웃풋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example 데이터셋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MDM 파일을 어떻게 셋업을 하나, 그로스 모델링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셋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HLM2 analysis, unconditional growth modeling과 conditional growth modeling으로 이제 좀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레벨 2 모델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는 여기서 베타랑 감마를 안 쓰고 파이를 썼고, 그다음에 지하를 팠고, 지하를 팠는데, 지하 1층에, 지하 1층과 2층, 3층으로 부르고, 지하 1층의 covariance은 뭐다? 원래 1층은 x와 2층은 w가 covariance였는데, 지하 1층의 covariance 뭐다? a다. a는 디폴트로 뭐다? 시간이다. 시간, a를 시간으로 두면서, 이 전체적인 2레벨, 3레벨 모델이 automatically 뭐로 바뀐다? 그로스 모델링으로 바뀐다. 요거를 큰 그림에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2레벨 수도 있고 3레벨 수도 있지만 지하를 파서 파이로 만들고 파이와 a로 만들고 그 a가 타임일 때 이거를 그로스 모델링으로 부르는구나. 그리고 within subject 모델로 repeated measure 모델로 셋업을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럼 컴퓨터한테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between subject인지 within subject 데이터인지. 자, example 데이터 보시면 ID는 무슨 ID겠어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01, 02, 03가 이제 individual identifier가 되는 거고요. time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 a가 되겠죠. 그죠? time이 1, 2, 3, 4는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fourth year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quadratic가 time에 quadratic하게 증가하는 것도 볼 수도 있잖아요. a square가 되면 우리 이제 뭐그 저기 multi poly polynomial 모델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스퀘어 해가지고 다 오른쪽에다 하나 적어주면 되고요. 이게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 1 데이터셋이 잡히는 거죠. longitudinal 2 데이터셋이 잡히고 이거 여기서 2와 1은 레벨 1, 레벨 2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second type, first type이야. 원래 이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매저를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2019년도에 이거고, 2020년도에 이거고, 2021년도에 이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와이드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매저가 돼 있거든요. 컬렉션을.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테크닉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아마 그걸 reconstruct 데이터셋 해가지고 올렸던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네. 없으면 저기 조교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거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를 드릴게요. PDF를 가지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거구나. 그것만 아시고 나면 그 다음번은 쉽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HLM for Windows and Modules 하고 HLM 7을 돌리고 HLM 2를 써요. 왜냐면 이제 3 있을 수도 있는데 2를 써도 파이로 잡아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MDM 파일은 아까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SPS로 나오는 거는 SPSS의 데이터 파일이고 MDM 파일은 HLM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HLM 하기 위해서는 SPSS나 SAS나 읽어드려서 MDM으로 만든 다음에 그 MDM 데이터 파일로 이제 HLM을 돌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는 방법은 HLM2 클릭하시고 요거 하셔야 돼요. Measure within person. 그러면 오토매틱하게 얘가 레벨 1은 뭘로 잡는다? 지하 1층으로 잡는다. 요거 하면.
Person Meeting 그룹은 레벨 1이 메타로 나가요. 요거 클릭하시면 레벨 1이 파이랑 A로 나가요. 딱 자기가 알아서 셋업을 해놨어요. 얼마나 편리해. 그죠? 이렇게 잡고 요 데이터 파일 넣고 고상된 거를 하고 ID 그 다음에 time 요거 레벨 1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얘네들은 안 쓰죠. 왜냐면 W만 쓰면 되는 거예요. W가 이제 레벨 여기서 말하는 레벨 2의 independent variable. 원래는 이거를 베타로 써야 되는데 제가 굳이 X로 써야 되는데 굳이 W로 썼어요. 조금 파이랑 이제 W로 점핑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바들 하시면 그냥 X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W1, W2는 뭐의 characteristic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개인마다 Easter Rabbit과 있어요. Clean Xbox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개인의 특성이에요. 여기 W1, W2는. 내 나이가 얼마냐. 내가 뭐 ethnicity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젠더가 어떻게 되냐 하는 개인의 특성이 레벨 2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하 1층을 팠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independent variable이고 레벨 2에서는 뭐가 independent variable이다? 개인의 특성이 레벨 independent variable이고 third level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룹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class라든가 school의 특성이 레벨 3 independent variable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게 X로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X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게 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within subject 해서 outcome variable을 y라고 이렇게 딱 정하고 나면요. 레벨 1에서 y라고 정하고 나면 이제 베이라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자, 파이가 나와요. 이제 automatically 왜 그러냐면 아까 within subject 모델 해 놓으니까 지하를 파는 거예요. 지하를 파서 파이가 맨 밑에 나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가 이제 베이라 sub0죠. 플러스 r0 이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 하나. Unconditional 모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만 고려하고 A도 없고 X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네들끼리의 varying 하냐 안 하냐로 바로 물어보고요. 평균값이 varying 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estimation 나오고 여기서는 fixed effect니까 여기서는 이제 variance component인가요? 아니구나. Fixed effect니까 예를 들어서 64.0가 나오고 아주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from 0가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각 학생마다 그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포인트의 평균 값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의 measurement를 했는데 뭐 achievement라고 봅시다. achievement의 평균 값이에요. intercept하고는 약간 틀려요. 평균 값이 64고 그게 0은 아니다. 0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Beta sub-0-0는 각 학생이 가지는 평균의 measurement의 평균값의 또 평균이다. Grand mean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variance component는 당연히 나오죠. R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ndividually 그 평균값이 차이가 있냐 없냐? 있다. 얼마냐? Variance는 1 or 3이다. 그래서 sigma score가 1 or 3이고 statistically significant하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그룹이 없을 게 tau가 없어요. 여기서는. sigma score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unconditional quadratic model을 집어넣는, 이제 growth를 집어넣어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일단 growth만 집어넣어서 growth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time을 집어넣고 time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제 intercept과 slope이 나오는 거예요. intercept은 pi sub 0는 뭐라 그랬죠? Easter rabbit size. 그 다음에 pi sub 1은 뭐라 그랬어요? Kleenex box size. 그다음 pi sub 2는 quadratic의 Kleenex box size. 이런 식으로 생각을, extension을 계속 시키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time 넣었죠? time quadratic 넣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레벨 1에다가 넣어주고 나면 r sub 0, r sub 1, r sub 2가 나와요. 자, interpret 해봅시다. r sub 1은 뭐예요? Kleenex box가 beta sub 0, 0가 pi sub 0잖아요. pi sub 0, 0, pi sub 0가 average로부터 average pi sub 0,0은 뭘까요? beta sub 0,0예요. Easter rabbit이 개인마다 막 있잖아요. 그거의 그 토끼들의 평균값이 개인의 평균값과 개인의 Easter rabbit과의 각자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r sub 0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개인의 Easter rabbit과 Easter rabbit의 평균값의 차이 deviation은 r sub 0고 이것의
variability를 소위 말해서 뭐 이게 sigma sub 0라고 sigma square sub 0라고 하고 sigma square sub 1이 되고 sigma square sub 2가 돼요. 그러면 r sub 1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슬로프가 있어요. Kleenex 박스가 Kleenex first slope의 평균값 있죠? 개인마다 다 Kleenex 박스 있으니까 그거의 평균값의 평균이 beta sub 1,0가 되는 거고 그 beta sub, 그 variance of r sub 1은 이게 바뀌니까 이 variance가 얼마가 되는가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notation으로는 sigma square sub 1이 될 수도 있어요. 뭐 tau로 할 때도 있어요. 그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뭐 r은 sigma 뭐 u는 tau 이렇게 딱 맞춰 넘어졌죠. E는 within subject residual이에요. Within subject residual. 내가 모델을 이렇게 sub 한다 하더라도 이게 퍼펙트한 모델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틀릴 수 있죠. 내가 정확하게 뭐 Kleenex 박스랑 사이즈랑 슬로프랑 그 퍼펙트 모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 개인 안으로 봤을 때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모델이. 그때는 E가 이제 설명하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요. 뭐 reliability도 있고 그 다음에 fixed effect는 자 설명을 해볼게요. 66.55는 뭐다? 이게 Easter Rabbit의 Easter Rabbit의 평균값이다. 키의 평균값. 그게 significant하다. 이거는 뭐겠어요? First Kleenex box, first slope의 평균값인데 significant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슬로프가 이게 슬로프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안 큰 거예요. 거의 변화를 안 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로스 모델링은 사실은 여기서 스탑해야 돼요. 여기서 스탑해야 돼. 근데 이거는 뭐 example 데이터니까 스탑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Go! 돌아. 하면 막 돌다 보면 뭐 독박을 쓰든지 한판 먹든지 그러겠지. 두 번째 녹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웃풋 하면 이제 variance component 설명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R이 나왔잖아요. R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eta sub 0,0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만큼 뭐가 varying 한다는 얘기예요. Easter rabbit이 크기가 변화하는데 이만큼 변화하고 significant. 개인마다 Easter rabbit의 size는 statistically significantly varying 한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first slope도 varying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은 자 보세요. 평균값은 이건데 평균값은 별로 안 변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개인별로는 엄청 한다는 얘기야. 엄청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애 엄청 떨어지는 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먹을 게 있어요. 베어링 하면 먹을 게 있어. 그 피자 먹으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뭐 X를 집어넣어서 어떤 개인의 특성이 이걸 이만큼 가게 하고 이만큼 안 가게 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Unilevel first effective에서는 우린 스탑해야 돼요. 슬로프의 평균이 0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 돼요. That's it. HLM에서는 슬로프의 평균이 0인 거는 괜찮아. 이게 바뀌잖아 잘. 그럼 어떤 특성이 애를 갖다가 빨리 공부하게 하고 어떤 특성이 애를 갖다가 네거티브하게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뭘 성적을 떨어뜨리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변인이.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러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건 먹을 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막 아웃풋 진짜 어메이징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시간 전만 해도 왕왕왕 이런 거 보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몰랐죠. 지금 보니까 어때? 리서치 퀘션 머릿속에 나오고 자 먹으러 들어가자. 이때는 먹을 게 있고 이걸 뭐라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어디셔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more rich한 analysis를 할 수 있고 interpretation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크레딧을 주셔야 돼요. 재밌어 해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로 근데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해야지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학습이 됩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Conditional quadratic growth modeling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growth 하는 게 슬로프가 bearing 한데 conditional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슬로프가 bearing 하는 걸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야, 왜 bearing 하는 게 얼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bearing 하는 거를 내가 explain 해볼래. W로. 여기서는 X로 그렇게 하고 덤벼드는 게 컨디셔널한 거고 코베리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레벨 1에 이미 코베리엇이 있어요. 뭐예요?
시간이 covariance였어요. 근데 growth model level 1 covariance는 default예요. level 2에 이제 covariance 있어야지 conditional growth modeling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이제 individual characteristic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먹으러 갑시다. 그럼 어디다 셋업 해줘야 돼요? 요 individual한 Easter Rabbit이 W1과 W2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설명하고 얘가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얘가 없을 때 R-square variability 구했죠 우리가 아까 unconditional model에서. 근데 있을 때 R-square variability 구했죠. 그럼 상식적으로 before R-square variance of R-square 얘를 sigma score r, 뭐 zero sub zero라고 합시다. 그게 커야 줄어들어야 돼요. 커야 돼요. 참고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W가 없을 때 R square variance가 있어서 우리 들어왔잖아요. W를 집어넣으면 이 R sub zero에 R sub zero의 variance가 커야 될까요? 줄어야 될까요? 10초만 생각합시다.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 애티튜드가 중요해요. 아, 넣는다는 것. 넣어서 내가 뭘 익스펙트 한다라는 것. 그냥 이게 아니라 하기 전에 predict 넣고 validate 하는 것. 그러면서 학습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이거를 그냥 교수님 숙제하려니까 이거 클릭해가지고 여기 하니까 이거 나오니까 그냥 이거 했어요. less than 0.5니까 집에 갈래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몇 년을 공부를 해도요 안 남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을 하면 뭐가 변할까 예상을 하고 해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그 자세가 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HLM이 재밌는 거예요. 넣기 전에 왜 넣냐? 이거 하려고. 넣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거 변하는 거 보려고. 그러면서 HLM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같은 데이터셋 가지고 놀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공하면 셋업 됐고 뭐 reliability estimator는 HLM이 주는 거고 자, 그래 놓고 놓으니까 p-value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less than 0.5가 이렇다고 칩시다. 자, beta sub 0, 1 설명 한번 해봐요. 이거는 뭘까요? W1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W1이 Easter Rabbit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초기의 성장 레벨을 W1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0.5 레벨. 어떻게? Positively. W1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Easter Rabbit 사이즈 자체가 개인별로 요만큼씩 커진다는 얘기예요. W1을 1유닛 증가시키면 Easter Rabbit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자체가 improve 된다는 얘기예요. W1은 뭔지 모르지만 성장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든 것들이 재미없지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statistically significant 했다고 칩시다. 얘가. 얘 둘 다. 예를 들어서 0.4가 아니라 hypothetical 한 거예요. 0.04랑 뭐 0.006가 돼서 얘 이 밸류는 똑같은데 significant 하고도 칩시다. 설명하는 방법. W1이 first slope를 예, significant 해요. 근데 이거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슬로프를 positively 들어올린다는 얘기예요. W1이 커지면 단순히 Easter Rabbit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고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숫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토끼를 막 그려요. 머릿속에. 토끼밭을 만들고 크리넥스 박스를 막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한 번만 머릿속에 그리면 돼요. 그리고 몇 번? 세 번만 리피트하면 됩니다. 그 그림을. 그러면 남아요. 그리고 그려놓으세요. 진짜로. 토끼랑 그려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자기 손으로 그리고 세 번만 보면 익혀져요. 진짜요. 그림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숫자로 보면요.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인데 지로는 지로고 원은 원이고 네거티브고 p밸류는 less than 0.05. 졸업을 하냐 안 하냐 맨날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면 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0.001이라고 칩시다. 이게 네거티브예요. 이게 뭐예요? 슬로프의 평균은 네거티브인데, 평균은 네거티브인데 이거를 W2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를 더 자빠뜨린다는 얘기예요. W2가 커지면 커질수록 슬로프가 안 그래도 네거티브인데 더 작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W2의 영향이 더 네거티브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거티브 하면서 statistically significant 거나. 요 수준까지 만약에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이나 요런 거 나오잖아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나오잖아요. 종단 연구. 대학원생 하라고 부모들이 세금 내가지고 대학원생들 박사 논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데이터 컬렉션 다 해가지고 분석하라고 주는 돈이에요. 왜못 따먹냐고. 대구시도 있죠. 부산시도 있죠. 다 있잖아. 그거 당신네들 고생하지 말라고 다 정리해가지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HLM 돌려가지고 요 정도 설명하잖아요. 이거를 설명해내잖아. 저널 아티클 바로 갑니다. 글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컬렉션 해놨는데 HLM 돌려가지고 한 두세 명이서 짜가지고 좀 잘하는 친구 있으면 좀 데이터 하고 클린업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박사님들 계신데 그 코아서 집어넣어가지고 박사님 뒤에서 좀 리뷰 좀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28일인가 언젠가는 HLM 페이퍼를 쓸때 가이드라인도 해줘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저기 뭐 SSCI 정도 전원을 내려면 뭐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에디터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듣고 졸업 논문 쓰기 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컴퓨터도 좀 바꾸고 그렇잖아. 테슬라 공부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괜찮아. 있는 돈을 왜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랩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요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고 힘들다고 학생 때 하세요. 할 만해요. 지도교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백업 좀 시키고 리터처 이미 다돼 있는 거고 딱 진짜 이 렉처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설명해주는 그 힘. 집어넣어서 모델 2, 3딱 해주는 그한 박자면 리뷰 하시는 분이 크. 나는 단순히 그 종단 연구 그랜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널 퍼블리케이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적어서. 잘된거 보면서. 감마는 감마요, 베타는 베타요, 파이는 파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complicated 할 뿐이지 difficult 한게 아니라니까요. 할 만해요. 중요합니다. 이 아웃풋 설명하는 거, implication 하는 거, 그렇죠? 이 비디오 진짜 요 부분 잘 읽으세요. 자, 그래서 뭐 conditional with centered는 이제 centered 하는 경우도 있고 uncentered 하는 경우도 있는데 centered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centering 한다는 얘기는 time을 이 평균값을 빼가지고 centered 만들어주면 첫 번째 interpretability가 좀 높아져요. 왜냐면, 타임의 평균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타임하고 타임 쿼드레릭이 스퀘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멀티 컬리니어리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중 공분산성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하여튼, 그거. 한국말로는 뭔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링을 할 수도 있는데, 센터링도 해보고, 안 해보고, 혹시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저기 뭐 센터링 하는 거는 너무 비하인드 스코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센터링 하니까 W2가 significant 해줬죠. 0.01 레벨에서는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난 센터드랑 센터드는 두 개를 다한 다음에 이론적으로 어떤 두 개를 쇼다운을 시켜서 어떤 게더 좋은지 조금 비교해서 퍼블리케이션 하면 되는데 리그레션 할때 센터드 하는 그 옵션 왜 해야 되는지 특히 쿼드레틱 텀 들어갔을 때 centering 하는 analogy랑, rationale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regression에서 centering 할 때, square term 들어갔을 때, centering 하는 글을 적어주시면 돼요. centering 하는 게더 나오면. 그 이외에서 이렇게 적어서 나는 centering 해서 돌려서 이게 오른쪽의 결과입니다. 이왜 그러냐면, centering 해보니까 얘가 하나 더 그래. 0.1 레벨에서는 significant 해졌잖아요. 그럼 이거 쓰세요. 그리고 난 centering 했어. 이 이유로. 그리고 여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약간, 그거 한데, 뭐,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요. Implementation, 뭐 other options 있는 거고 다른 거 쭉쭉 있고 요렇게 깔끔하게 그러니까 2레벨, 3레벨 해놓고 나니까 그로스 모델링이 아주 심플하게 오죠. 다가오죠. 그죠? 이렇게 끝났고 질문을 받고 여기서 질문을 받고 턴온 할게요. 턴온 하고 제가 약 한 5분의 브레이크를 드릴 테니까 요 시간까지 질문을 주시고 질문 Q&A 한 다음에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합시다. 할 때는 해야지 또.